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제22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부탁해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환경 보전 의식 확산을 위해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제22회를 맞은 2017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은 Connecting People to Nature, 사람과 자연을 잇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자연에 얼마나 많이 의존해 살고 있는지 그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정복 시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내외빈 축사, 환경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요. 공식 기념행사에 이어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중고생 대상 환경골든벨, 환경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 버려진 것들의 재발견 등 24가지의 다양한 체험 부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환경의 날 행사가 인천의 학생 시민들에게 환경 보전과 환경 사랑 실천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